곳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떡바위를 경유해서 칠보산입니다. 출발지에서 2km 올라와서 인생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안준호 도토리무 감사합니다. So you wanna go to like 세상에 떡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나왔네. 칠보산까지 600m 남았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는 거의 정상인데 그 전에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서 찍고 갑니다. Storm is coming, so you better start running. No, you can't control feeling in my bones. I'm coming for the, coming for the. 아, 날씨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 이 나무는 뭐야? 꽃 비비꼬인 이네 마음같이 그렇네. 와, 포토존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갑니다. 일명 가오리 바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오리 바위. 밑에서 보면 가오리 같이 생겼대요. So you wanna be my enemy. 가오리 바위를 지나고 나면 그나마 아 여름산 기분이 납니다. 올라올 때는 어찌나 덥던지 아, 길 좋습니다. 바위에서 2.7km 올라온 곳에 정상 칠보산입니다. That I'm insane, it's your mistake. Kingdoms rise and fall upon the take it all. 저 산세 봐라. 충청도는 충청도네. 어이구 어여가 우리가 내려갈 길입니다. 희상 국립공원 칠보산 경관 장승봉 대야산 옥녀봉 군자산 보배산이 있습니다. 어디가 문장대라고요? 쭉 가리키보소 쭉에 어 알았습니다. 정상을 찍고 Y자 계단을 철계단을 지나면 와 멋진 능선과 바람이 부는 심떡바위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떡바위 아닐까? 와, 멋진 고사목도 하나 있고 와 저쪽에 다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저기가 아마 맛집일 것 같아요. 안녕. 와, 아 좋다. 와 시원하다. 이 무슨 내리고 와 너무너무 시원하다. 와, 아 뷰 좋네요. 하나씩 뭉쳐놨으니까 자기 국수 하나씩 가져가서 국물을 붓고 얼음입니다. 무즙을 넣고 이물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국수입니다. 이거 적당하게 넣어.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모르겠다. 하산길은 약간의 돌들이 있는 매돌길을 지나서 이렇게 테크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테크로 된 계단길부터 옆으로 계곡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알탕 기대됩니다. 자, 쌍곡 계곡으로 내려와서 물놀이 좀 하고 갑니다.
계곡에 다리 공사한다고 포크레인이 다녀서 길이 엄청 좋네요. 조금 있으면 전개할 것 같아요. 모두 다 다음에 오면 화산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해둔 절말 주차장까지 1.2km 남은 산거리입니다. 산곡폭포 구경하고 갑니다. 폭포 위에 전망대입니다. 이게 전망대가. 아하, 산곡폭포라. 화산길 계곡 입구입니다.